안녕하세요. 레더놀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퍼즐 스퀘어백 미니 제작 영상 2편입니다. 아직 제작 영상 1편을 보지 못했다면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하단의 더보기란을 참고해서 제작 영상 1편부터 시청해주세요. 그럼 바로 이어서 제작해보겠습니다. 다음은 3번 가죽 위에 9번 가죽을 올리고 바느질 구멍을 맞춰주세요. 안쪽 바느질선만 바느질할 겁니다. 9번 가죽의 안쪽 바느질선을 바느질하실 길이는 이 길이의 4배로 잘라주면 됩니다.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안쪽 바느질선만 바느질해주세요. 간단한 바느질이어서 바느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가죽을 3번 가죽 위에 올리고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안쪽 바느질선을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하실 길이는 이 길이의 5배로 잘라주면 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하면 되므로 바느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가죽을 3번 가죽 위에 올리고 안쪽 바느질선을 바느질해주세요. 이 부분을 바느질하실 길이는 이 길이의 5배로 잘라주면 됩니다. 간단한 바느질이므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10번 가죽 위에 19번 가죽을 올리고 안쪽 바느질선을 바느질해주세요. 안쪽 바느질선을 바느질하실 길이는 이 길이의 3배로 잘라주면 됩니다. 바느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천천히 바느질해주세요. 다음은 10번 가죽 위에 14번 가죽을 올리고 안쪽 바느질선을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하실 길이는 이 길이의 6배로 잘라주면 됩니다. 간단한 바느질이어서 바느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가죽 위에 17번 가죽을 올려서 안쪽 바느질선을 바느질해주세요. 실 길이는 이 길이의 4배로 잘라주면 됩니다. 천천히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안쪽 바느질선만 바느질해주세요. 다음은 10번 가죽의 아래부분에 1번 가죽을 올리고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10번 가죽의 이 부분을 바느질하실 길이는 이 길이의 4배로 잘라주면 됩니다. 바늘로 1번 가죽 첫 번째 구멍만 단독으로 먼저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줍니다. 두 번째 구멍에 맞춰서 10번 가죽을 아래에 추가해주세요. 두 번째 구멍부터 10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을 같이 통과해서 바느질합니다. 한 땀 바느질하면 첫 번째 구멍에서 매듭 지어졌습니다. 바느질 구멍을 맞추고 집게로 고정하고 바느질하면 바느질이 편합니다.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해주세요.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줍니다.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구멍에서도 첫 번째 구멍처럼 매듭 짚고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서 가죽 사이로 바늘을 빼고 실마감하면 됩니다.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9번 가죽을 준비해 주세요. 1번 가죽을 9번 가죽 위에 올리고 겹쳐진 바느질선을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이 부분을 바느질하실 길이는 이 길이의 5배로 잘라주면 됩니다. 1번 가죽을 9번 가죽 위에 올리고 바느질 구멍을 맞춰줍니다. 두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반만 통과해서 바느질 구멍을 맞추고 집게로 고정해주세요.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서 가죽 사이로 바늘을 빼고 실마감해주세요. 다음은 4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3번 가죽 위에 4번 가죽을 올리고 4번 가죽의 안쪽 바느질선을 바느질할 겁니다.
4번 가죽의 두 번째 구멍과 3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을 맞추고 안쪽 바느질 선을 바느질하면 됩니다. 실 길이는 이 길이의 5배로 잘라주면 됩니다. 실을 잘라서 바늘에 끼웠으면 바느질해 보겠습니다. 바늘로 4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만 단독으로 먼저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을 맞추고 두 번째 구멍부터 3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을 같이 통과해서 바느질합니다.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면 매듭 지어집니다.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바느질 구멍이 고정이 되면 반대쪽을 집게로 고정해주세요. 바느질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한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에서도 첫 번째 구멍처럼 매듭 짚고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서 가죽 사이로 바늘을 빼고 실마감하면 됩니다. 다음은 5번 가죽과 4번 가죽의 안쪽 면을 서로 맞붙도록 붙이고 세 면의 둘레를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6배로 잘라주면 됩니다. 실을 잘라서 바늘에 끼웠으면 몇 단 바느질해 보겠습니다.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을 맞추고 집게로 고정해 주세요. 바느질은 이 구멍부터 시작해 줍니다. 두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준 뒤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이 1:1로 잘 맞도록 신경 써서 바느질하고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 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위에 바늘을 4번 가죽의 다음 구멍으로 4번 가죽 한 겹만 통과해 줍니다. 두 실을 잘 당기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통과하면서 5번 가죽의 지퍼면의 두 번째 구멍으로 같이 통과해 줍니다. 양쪽 실을 잘 당겨주세요. 이어서 두 가죽의 마지막 구멍으로 한 땀을 더 바느질해 줍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한 땀을 더 바느질해 줍니다. 위에 바늘은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한쪽 면으로 뺄 때 바늘을 가죽과 가죽 사이로 빼주세요. 다른 바늘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하면서 가죽 사이로 빼줍니다. 두 실을 당기고 양쪽 실을 묶어서 튼튼하게 두 번 매듭 지어줍니다. 쪽가위로 실을 자르고 순간접착제를 가죽 사이에 실을 숨기면서 얇게 덧발라서 고정해주세요.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5번 가죽과 13번 가죽을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5번 가죽의 지퍼면 위에 13번 가죽을 올리고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춰주세요. 바느질은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5배로 잘라주면 됩니다. 실을 잘라서 바늘에 끼웠으면 몇 단 바느질해 보겠습니다. 13번 가죽을 5번 가죽의 지퍼면 위에 올리고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춰주세요. 두 가죽의 오른쪽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 주세요.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쭉 바느질해 주세요. 여기까지 바느질했다면
지퍼의 가운데 부분은 이번 가죽 한 겹만 뒷담을 바느질해 주세요. 뒷담 바느질하고 세 번째 구멍부터 지퍼 가죽을 추가해서 같이 바느질해 줍니다. 지퍼의 가운데 부분을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해 주세요. 천천히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바느질해 주세요. 5번 가죽의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아래 바늘을 옆구멍으로 2번 가죽 한 겹만 통과해서 위로 올려줍니다.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통과할 때 5번 가죽과 4번 가죽도 같이 통과해서 아래로 빼줍니다.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2번 가죽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양쪽 실을 잘 당기고 다시 뒤로 뒷담을 더 바느질해 줍니다. 한 땀 바느질하고 위에 실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한쪽 면으로 뺄 때 바늘을 가죽과 가죽 사이로 빼줍니다. 다른 바늘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하면서 가죽 사이로 빼주세요. 두 실을 당기고 양쪽 실을 묶어서 두 번 매듭 지어줍니다. 쪽가위로 실을 자르고 순간 접착제를 가죽 사이에 실을 숨기면서 얇게 덧발라주세요.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제작 과정을 이어서 보시려면 다음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이상 즐거운 가죽놀이 레더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